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여파이다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로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은 1% 중반대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시장이 아침 갭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오늘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 좀 볼만한 종목은 인텔리언 테크입니다. 인텔리언 테크 같은 경우는 그 지난 11월 원웹의 상업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적에도 위성통신 터미널 안테나가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전방 산업에 대한 성장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11월 24일 원웹향 적에도 위성 LEO 터미널 안테나를 866억 원 수주를 공시했습니다. 해당 안테나는 뭐 원웹의 북극, 그러니까 알래스카와 캐나다, 영국 서비스용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원웹은 11월부터 북극 지역 서비스를 시작하고 상업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알래스카나 캐나다, 영국의 저기도 위성 터미널 안테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리언 테크의 기존 89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수주가 2022년 안에 전량 매출 인식해야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 온기로 그냥 완전히 다 반영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22년 원웹의 서비스 지역이 인도와 중동, 일본 등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천억 규모의 추가 수주가 기대될 수도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매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인텔리언 테크의 그 저궤도 위성 관련된 수주 잔고가 약 2,500억 규모로 추가 수주가 없더라도 내년 기준 실적이 2,230억 원대, 올해 대비 87% 급증하고요. 영업이익도 230억대로 올해 대비 3,173%나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매출단이나 이익단이 올라오면서 최근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원앱과 SS 등 고객사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안테나 수요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매출 추정치가 4,300억 원에 영업이익이 600억대로 실적의 퀀텀 점프가 1, 2년간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원앱이나 SS 외에도 텔레세스나 그다음에 이리디움, 그다음에 아마존 등 주요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과의 추가 계약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추가로 열려 있습니다. 2030년까지 고성장이 담보되어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진입장벽도 상당히 중요한 긍정적인 이야기고 현재 저궤도 위성 터미널 안테나 시장에서 경쟁자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리안 테크의 직접적인 수혜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목표가는 11만 원까지 놓고요.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궤도 위성 안테나 수주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텔리언 테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도 역시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우리 증시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어제 시장의 급락은 미국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선행을 일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모더나 CEO의 약간의 발언,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이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그건 어제 시장 급락하기 전에 15시간 이전에 나온 코멘트였습니다.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파월의 스탠스입니다. 결국은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없애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강력하게 제어를 하겠다는 것이고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한 10일 정도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에비던스,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플레 관련된 이슈를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긴축에 관련된 속도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다소 수급이 약화됐고 아침에 시초가 부분에 뭐 갭 하락이라든지 반대 매매란 물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시장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미국 선물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한 배 수준이 지금 2,800포인트 전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2,8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지지에 대한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내년에 실적 성장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 관련된 부분을 중시해서 슬림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수적인 접근 강조를 해주셨고 장중에 미국 선물의 움직임을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